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하나 떠올릴까요? 뭐 떠올릴까? 그렇지. 맥주지탄은 뭐야? 먹지도 않으면서. 맥수지탄.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이야기할 겁니다. 어지간하면 고려가 망할 겁니다. 무상함. 조선이 세워진 직후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충의와 절개를 노래했지만, 새로운 왕조 건립의 정당성을 담아낸 것도 있습니다. 조선편에 있었던 사람, 야, 어차피 망한 나라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런 거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니? 라면서 도전이 형이, 정도전 아저씨, 삼봉, 그 아저씨가 이야기할 겁니다. 큰일 났네. 눈이 시뻘겋네, 그냥. 이마도 시뻘겋고. 시작해봅시다. 바로 가볼게요. 500년 도읍지, 고려의 옛 도읍지, 개성 이야기하는 거겠죠? 필마, 말한 필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혼자서 말을 탑니다. 벼슬하지 않는 신세를 비유하고 있어요. 아, 나 말고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 이제는 없는 것 같아 라면서 외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들 조선으로 넘어갔나 보다. 산천은 의구하되 자연은 의구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세로로 두줄 끊어 인걸 고려의 인재는 간대없다. 중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다. 대꾸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어졌다. 대조 어즈버 감탄사예요. 이 어즈버라는 감탄사는 슬픔의 감탄사입니다. 태평년월 고려의 전성기 잘 나가던 고려 500년이 꿈인가 하노라 꿈처럼 사라져 버렸구나 한탄 뭐뭐 하노라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밑으로 내려와서 몇 군데 체크만 할게요. 어디 있을까? 오케이 망국의 한과 안타까움. 허무함을 나타내는 영탄법 뭐 아까 써드렸고 중장에서 자연과 인간사 대조합니다. 대꾸도 저는 하나 써드렸어요. 대꾸법, 대조법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또 위로 올라가죠. 흥망이 유수하니 끊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유수, 운수가 있다. 아. 운명론적 세계관. 만월 때 고려가 있었던 옛날 왕궁터에도 추초 가을 플러대 다시 들어서 죽어가고 있죠. 고려가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쇠락한 고려 왕조를 비유했습니다. 500년 왕업 고려의 5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목동이 피리 불어 봐야 얼마나 불어 기껏 불어 봐야 한 3, 4분 불겠지. 500년 이야기가 3, 4분이면 싹 끝날 정도야. 첫 번째 초장에선 추초라고 하면서 시각적 심상. 목적, 목동의 피리 소리라고 하면서 청각적 심상. 오, 이 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군요. 석양의 해질녘의 중의적 표현인데 1번 석양 저녁에 2번 석양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여말선초 뭐 그런 말 쓰죠. 지나가는 객 내가 눈물겨워 하노라 자신의 정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아! 나라 망하니까 좀 슬픈데? 이야기. 밑으로 내려오죠. 잡초가 우거진 궁궐터 바라봅니다. 고려 멸망에서의 느껴지는 무상감. 추초와 세모. 목적은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추초 시각 목적 청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 나그네로 표현했다. 요말 중요하네요.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해서 드러내 주었다. 마치 남 얘기하듯.
자기 얘기했습니다. 위로 올라오죠. 야, 어차피 고려 망한 거 매달려봐야 소용없어. 그 얘기할 거예요.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갔어. 반천년, 500년 역사 고려 왕조가 이제는 물소리뿐이로다. 고려 왕조 물소리 이외에 남은 게 없어. 고려 영원히 안녕! 얼라야, 고국, 고려겠죠. 고려가 흥망, 잘 나가고 망한 걸 물어봐야 무엇하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서리법. 고려,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따라서 어떻게 이제 조선을 받아들여. 조선을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 정도전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기 이방원이한테 죽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시다.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개국공신의 회고가. 오, 둘이 사겨. 즉, 요렇게 둘이 같은 편이라면 다이 시인은 좀 달라. 가나가 사랑해요 고려면 다는 조선 화이팅. 요 정도의 느낌이니까. 어쨌든 물소리는 고려 왕조의 무상함을 상징합니다. 물소리뿐이다. 무상감을 드러내주죠. 물어봐서 무엇하겠니?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개국공신의 면모. 이거입니다. 즉 고려가 망하던 시절 시기는 비슷하나 고려가 망하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는 좀 다르다. 다음 페이지. 감탄사 어집어 들어가는 것들 뭐 됐고요. 아, 이거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향가. 괄호 열고 열 줄로 쓰여진 19채. 시조. 얘네들은 형태상 비슷합니다. 라는 것. 왜냐? 이건 외우는 거예요. 둘다 3단 구성.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19채 향가 3단 구성,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셋째 줄 감탄사로 시작하던데 향가는 시조도 감탄사로 시작하는 애들 많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시조 갖다 놔놓고 어즈버 이런 감탄사 들어간 시조 갖다 내놓고 10줄짜리 향가 갖다 내놓으면 공통점 뭐예요? 3단 구성, 마지막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 그렇게 두개 쓰면 된다. 3단 구성, 감탄사로 마무리. 두개 쓰면 된다. 가와 나에 쓰여져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써드렸어. 패스! 다시조는요, 요게 중요한 거야.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새로운 왕조 조선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작가가 처한 입장과 관점의 차이 빨간색 별표. 요렇게 표시할까? 가와 나는 고려 유신. 다는 조선 개국 공신. 고려 왕조 회상하며 망국의 역사와 망국의 슬픔과 역사의 무상함 느끼며 회한에 잠김. 정도전은 고려의 멸망,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 무상감에서 벗어나 그냥 현실 받아들여. 가와나는 조선 건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정도전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됐을까? 제가 막 조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책을 볼까라고 해놨었던 거는 그 연산군 때의 김처선이라는 내관 때문에 그 주변 이야기.
그 다음에 정도전 이 아저씨가 또 매력적이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몇년 전에 KBS에서 정도전 드라마 하는 거 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거 봐서 뭐 하니? 책이나 한자더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됐어. 오케이. 일단 정지.